IBA 소개하고 한국 밴 무브먼트 이야기 좀 하고요. 또 밴 무브먼트가 글로벌 장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고 하는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죠. IBA는 2007년 시작됐습니다. 삼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비즈니스 에지 미션에 관한 첫 번째 상하이 코리안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쩌면 정확하게 시점을 따진다고 한다면 2007년 모임이 동경에서 저희들이 한디포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인원이가 먼저 이루어지고 시점을 정확히 한다면 삼총장님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KL에 가서 모임을 하면서 밴 분과 비즈니스 분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됐고 상해에서 모였을 때 제가 기억으로는 6회 대회 때 상하이 한인교회에서 비즈니스 분과를 그때 만들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2007년에 상하이 한인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상하이 코리안 비즈니스 포럼은 4회 대회를 지나면서 4회 포럼이죠. 포럼을 지나면서 저희들 안에 내부적 논의와 더불어 이것이 상해에서만 있어서 될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으로 가져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5회부터는 IBA 상하이 포럼이란 이름으로 5회에 썼고요. 6회까지 상해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7회 2013년 되면서 상하이 포럼의 시간들은 끝을 내고 서울 포럼, 그래서 IBA 서울 포럼이란 이름으로 2013년 7번째 포럼이 서울에 있게 됐죠. 그때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 전에는 준비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준비 모임의 공동 총무로 조셉 선교사와 제가 함께 일을 했고 7회 대회부터는 제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만들고 저는 1년만 선교 좀 빠지고 싶었는데 이 바닥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늪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제게 다 힘이 그냥 다 몰려서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누군가가 이때 한국 안에 뱀운동이 풀려가는 일들을 위해 짐을 져야 한다면 그러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미 저는 뭐 그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2007년에 선교단체를 파운드했는데 나우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파운드하고 뱀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한 일들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 일들의 연장에서 제가 그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볼까요?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와 비즈니스 그룹이 파트너 그룹을 이루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60개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64개의 이사단체들이 함께 모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희들은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음에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세계 안에 제자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안에 밴 무브먼트가 확산되어지면 그 결과 꼭지점에서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 뱀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닥에 이 두 가지 운동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제자도 운동인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지역교회 안으로 확산에 들어가고 선교단체 안에서 결국 이 전략을 탑재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들이 결국 선교지에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뱀 기업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저런 부정적인 명암이 있다면 이 어두운 그늘 쪽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소식이 들려져서 마음에 사실 불편함들이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희들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모여서 스테이크홀더들이죠. 그러니까 뭐 기업 쪽에서 교회 쪽에서 또는 선교 단체 쪽에서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 세 가지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풀까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테이크해서 지금까지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뱀 컨퍼런스를 통해서 확산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늘 뭐 천여 명 정도 모이는 컨퍼런스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격려해야 되니까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라고 하지만 이 뱀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진대회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스쿨을 만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계속 사역적 전환을 하니까 그들 모아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각 단체들이 할 수 없으니까 모아서 하자 해서 32개의 선교단체가 함께 이 일에 마음을 모아서 네오 모라비안 하우스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
모라비안의 전통을 다시 회복하자. 그렇게 해서 네오 모라비안 하우스라고 하는 스쿨을 매년 한 차례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3회 했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세부에서 저희들이 이번 훈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산을 위해서 컨퍼런스와 포럼 외에도 계속 찾아다니면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내 안에 순회뱀 익스포저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고 있고요. 현장에 있는 사례자들과 그리고 이론가들, 프랙티셔너들이 함께 이렇게 뭉쳐서 이 일들을 풀고 있는데요. 4주 프로그램 또는 3일 뭐 또는 일주일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교회에 맞춤식으로 저희들이 가져갔는데 국내 외 디아스포라 교회들까지 지금 저희들이 이 뱀 익스포저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국내 안에 짧은 뱀 에센스를 좀 전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뱀 에센스 4강으로 이루어진 에센스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또 지역교회의 니드가 따로 있고 선교단체 니드가 따로 있고 기업의 니드가 좀 따로 있어서 좀 비즈니스 쪽에 포커싱 되어 있는 기업들을 위한 또는 선교단체의 니드를 채우기 위한 뭐 이렇게 해서 지역교회에 어댑팅하는 방법을 위해서 그래서 뱀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지역교회 중심, 기업 중심, 선교단체 중심으로 풀고 있는데 이달에 22일에 뱀 포커스는 교회 중심이 됩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는 일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금 저희들이 300페이지짜리 자료집이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제게 온 보고로는 모든 원고들이 다 들어왔다고 제 원고만 안 들어왔다고 빨리 원고를 내야 한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스타디 퀘션도 붙이고 그리고 앞에 글 넣고 해가지고 10가지 꼭지로 이번에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자료집이 준비됩니다. 뱀 포커싱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돕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공유되고 출판되어진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 생태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펀드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펀드가 작지만 한 3개 정도 펀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펀드들 연결시켜주는 것들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고요. 또 현장에 필요들을 가진 분들을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팀 짜서 들어가서 컨설팅한 일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모라비안 하우스 이야기고요. 그 다음요. 자료집이 저희들이 예, 제가 찍어놓은 자료가 없어서 이걸로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총 9권, 예, 올해까지 나온 것까지 하면 총 9권의 자료집인데 거의 한 30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묶여있는 자료집입니다. 뱀과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도 선교지나 또는 교회에서 이것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뱀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정말 그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정교하고 가장 쉽게 눈높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료도 따로 묶어서 뱀으로 가는 길이라고 짧게 270페이지짜리 하나를 만들었었고요. 이번에 500권 만들었는데 다 그냥 쭉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리바이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7회부터 11회까지 한국에 와가지고 포럼이 이루어지면서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면서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60%와 40%의 젊은이들과 장년들의 퍼센테이지가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 모이는 곳에 어른도 안 가시고 어르신들 모인 곳에 젊은이들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장은 이상하게 6대 4라는 비율로 청년과 장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저희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장은 신구세대의 연합, 신구세대가 함께 코워크해 풀어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 안에 새로운 다음 세대의 등장은 결국 그것을 인큐베이팅하고 풀어내고 지원하고 함께 가야 할 장년 세대와 함께 풀어내야 될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때부터 전적으로 그 포맷으로 지금까지 이 일들을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실제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이야기를 두 개의 키워드로 묶는다면 비즈니스와 미션이죠. 비즈니스는 실제로 창조명령과 문화명령에 의한 cultural mandate의 이야기를 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미션은 결국 미션 맨데이트, 그레인 맨데이트의 이야기를 푸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둘이 지금까지는 분리되어 있었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미션 맨데이트, 그레인 맨데이트 중심으로만 가르쳐온 것입니다. 삶의 이야기, 이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명령을 성도들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크루셜 맨데이트를 수행하는 과정이란 사실을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므로 이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에지 미션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묶어서 보다 더 총체성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돕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스페셜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비즈니스 에지 미션 이야기거나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단지 창업한 이야기만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 아니라 CEO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실제로 이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통합하여 내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바로 이 밴 미시올로지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르치고 선교에 있어서도 제자도 이야기가 바로 선교의 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으라 했는데 그 제사 삼는 이야기가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제자도 이야기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들이 모두 공감했으나 선교지에서 제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culture C 카피해서 culture B 해서 또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선교 교회 이야기를 선교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또 다른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참된 제자들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미션 이야기가 가미되어진 함께 되어지는 것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삶의 제자도, 삶의 제자도. 요즘은 그래서 한국 안에 일어나는 운동 안에는 세상 속 제자도 했다가 그 다음 넘어가서 세속 성자 운동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세상 속 삶의 자리에서 제자도 운동들이 한국 교회 안에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지 안에도 구체적으로 풀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뭘까요? 영혼 구원만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죠. 경제적 문제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와 우리의 영적 모든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진 홀리스틱 미션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대카의 나라와 샬롬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 이 가치가 바로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며 골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글로벌장에서 이 운동은 이미 2004년에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라는 텀을 로잔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전략적 개념으로 내어놓았고 이 운동들이 지금까지 풀려져서 이미 2018년인 올해로 따진다면 14, 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들 안에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교회와 선교 현장들이 제대로 이걸 어댑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로잔만 아니라 글로벌 컨설테이션에서도 이 주제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2000년 이후에 그 다음 장을 봅시다. 2000년 이후에 네 번의 글로벌 컨설테이션이 있었는데요. 2004년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비즈니스 에지비션 텀을 나왔던 글로벌 싱크탱크가 1차 회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 소명이다. 비즈니스는 본질적 소명이다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테이션이 휘튼에서 있었고 아티바이아에서는 번영신학 왜 돈 얘기만 하거나 또는 비즈니스 얘기만 하면 번영신학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냐 번영신학은 아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란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총체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후에 2017년 태국 치앙마이 작년이죠 치앙마이에서는 웰스 크리에이션을 위한 총체적 선교를 위한 웰스 크리에이션에 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부는 단순한 경제적 부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에서 온 세상을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경제적 부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로잔에서 뱀이란 단어를 끌어낼 때 전제한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거의 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지역에서 빈곤과 실업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혁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사업 확장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목한다. 결국 뱀 비즈니스 에지 미션 선언문, 매니페스토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키들 중에 이 두 가지 키를 보시면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 뭘 목적하고 있는, 뭘 목적하며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 현장 안에 빈곤과 실업이 만연하다는 사실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한 것이 네 가지 핵심 가치인 총체적 선교를 위한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혁을 목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지금
자신의 셀프 서포팅 위해서나 아니면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비자 연장의 수단으로 이 일을 테이킹하여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한다고 하시니 비즈니스 에지 미션의 처음 시작되어진 매니페스토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1번, 2번도 읽지 않고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실제로 비즈니스 에지 미션의 출발점도 아니고 의의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내용도 아닌 것입니다. 총체적 선교를 목적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동기를 가진 바로 그런 목표의 비즈니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휘튼에서는 모여서 본질적 소명으로서의 비즈니스 이야기를 다룰 때에는 그 매니페스토의 첫 번째 애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비즈니스 세계가 그리스도의 소명을 살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즈니스를 저평가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선교 이야기에는 의존과 낭비, 불필요한 인간 존엄의 상실로 이어지는 비영리적 접근 방식으로 우리의 선교가 지나치게 의존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애통함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자립과 더불어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 복음의 총체성을 풀어내고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하는 일에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휘튼에서 다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리고 아티바이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도 여전히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슴 아파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5년 전입니다. 2014년입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 경제의 빈곤 퇴치를 위한 가장 효율적 도구의 하나가 경제 발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주의자들은 빈곤 문제에 대한 가치가 이끄는 비즈니스를 통한 해결책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낸 일에 실패하고 있다. 가치가 이끄는 비즈니스를 통한 해결책. 이것을 결국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동의를 못 끌어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선교의 이야기와 선교의 골로서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일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원론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 먹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는 교회의 인식 때문인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미 2000년 들어오면서 선교의 이야기는 에반젤라이즘, 복음 전도의 이야기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 이야기로 넘어온 지가 이미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미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한국적 우리 복음주의 또는 우리 보수적인 신앙의 이야기는 영혼 구원 이야기에만 우리의 선교의 초점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총체적 선교를 위해 홀리스틱 미션을 위해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세워 선교가 가능하고 학교를 세워 선교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기업 하나가 들어간다면 이 총체적 선교를 다 구현해낼 수 있다. 기업의 중요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런데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단순히 내 셀프 서포팅을 위해서 시작한 비즈니스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비자 연장 수단을 위해서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이 목표를 가진 비즈니스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의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교적 기업, 비즈니스 에지미션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결국 로자에서 나온 뱀 이야기는 이 이야기 안에서 세 가지, 로자에서 나온 책, 로잔 오케이셔널 페이퍼 53번을 여러분 묶어놓은 우리 한국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매추춘약이 있었다고 하면서 김경 목사님이 번역하면서 예행 커뮤니티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실제로 뱀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열 가지 이야기로 풀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리얼 기업, 유진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후원받는 비즈니스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수익을 못 내는 비즈니스는 아니라는 것이죠. 수익을 내야 된다. 살아있는 기업이어야 되고 존재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치를 그 비즈니스에 담아야 된다. 그것이 곧 선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킹덤 인플루언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탑재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안에서는 이 일들을 매년마다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저희들 안에서
굉장히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비즈니스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냐. 또 다르게는 비즈니스는 CEO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이해한다면 소비, 생산, 투자, 판매 그 구조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CEO들의 이야기만 풀면 결국 선교를 선교사의 이야기만을 푸는 것과 같지 않냐. 그러니 한 사람 중심의 선교 이야기로 간다면 비즈니스 이야기도 한 사람 데모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로부터 다시 재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에서는 이것을 로잔에 다시 한번 리포트했고 로잔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크플레이스의 미니스트리 또는 워크플레이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선교의 이야기인지를 관심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내년 마닐라에서 모여진 글로벌 워크포럼이라고 하는 노장에서 주관하는 2,000명 정도 모이는 워크포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방향성은 지금 세계선교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베모는 결국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변혁적 삶을 사는 제자들이고 그 다음 볼까요? 그들 중에는 기업을 운영한 자들도 있다.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창업한 사람의 이야기만 아니라 뱀은 모든 비즈니스 세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도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이야기가 sustainability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제자들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탑재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의도성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셔널, 비미셔널, 선교적이 되라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일일 중심이 아니라 7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또 선교지와 비선교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이미 다문화되고 멀티컬처럴 되어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은 더 이 현장에서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선교지란 사실을 인식하는 선교적 접근으로 이 일들을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분리가 아니라 모두 자기 곳으로 가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살고 전하는 이야기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곧 사는 것 자체가 전하는 것이라는 내용이고 고백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증인으로서의 그의 삶 전부를 통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결국 뱀 무브먼트는 이 다이아그램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밑변에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의 제자도 성교적 삶을 사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쓴 곳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직장 성교 일터사역 뭐 어떤 이랜드 방성기 목사님 이런 말들로 우리는 이걸 분리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 사역이 지금 얘기하는 결국 로장에서 2004년에 얘기했던 비즈니스 에지 미션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 또는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미션 맨데이트, 그레인 맨데이트에서 말했던 땅끝 선교 이야기와 어떻게 연관이 되냐. 그건 바로 다문화와 세계화의 이야기가 이걸 이제 하나의 세계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빌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실감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디아스포라, 여러분의 현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 안에서 이 밴 무브먼트는 실제적으로 그대로 핏한 운동이고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하면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는 그곳에서 그 비즈니스의 현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션을 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티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비즈니스 디아스포라 현장에서 적용해서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맞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넘어가야 될 세 가지 장애물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다시 말하면 죽어 좋은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교회련의 문제가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 중심으로 또는 교회 중심으로라고 말했던 일일 중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7일 중심으로 바꾸는 다시 말하면 모이는 교회 중심의 이야기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함께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만 강조하다 보면 또다시는 교회 안에 모이는 일이 없어지고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다 보면 흩어진 교회가 없는데 결국 교회의 존재 방식인 이 두 가지의 존재 방식을 교회로 문제에서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장애물은 성속 이원론의 문제입니다. 아주 뿌리 깊은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성도들의 삶의 전환
워크플레이스에서 그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룩한 일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일이 메시지고 그의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에 창세기 1장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워크가 사명이고 그 워크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아보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동경 시부야 교회입니다. 동경 시부야 교회는 5년 전에 김영길 목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일본 땅에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게 되었고 서서히 갈아붙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초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일터 사역에 관한 가르침들을 그 다음에 기초를 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로 총합적으로 묶었는데 그분의 표현을 보면 이게 뱀이었죠. 이게 뱀이었죠. 그 교회는 일본 분들과 한국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있는데 한인교회 형태는 아닌 거죠. 실제로 한인교회와 일본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인데 일본 결국은 저희들 IB 이사 교회로 3년 전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올해는 동경 시부야 교회가 중심이 돼서 동경 유한교회가 아닌 동경 시부야 교회가 중심이 돼서 IBA 첫 번째 동경 포럼을 이번에 열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과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그 전에 바로 다음 장이 끝납니다. 다나국제교회 이야기인데 그 교회는 사실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1년 10개월 전에 교회 국제교회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중심이 된 사역이 아니라 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사역에 풀타임으로 인볼브해 있기 때문에 제 교회 개척 사역에 그냥 함께 후배들과 더불어 이렇게 도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세 사람이 시작하려고 했다가 뭐 궁극적으로 시작하면서는 두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대표 목사로 있는 후배와 제가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세 개 코드를 잡았는데요. Multicultural, 하나는 Next Generation, 그리고 또 하나는 뱀입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저희들의 안에 구성원들은 몽골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메인 에스닉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작한 지 한 1년 한 10개월, 지금 이제 1년 9개월 조금 넘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한 120명 정도 출석합니다. 저희들이 카페에서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를 다 내서 실제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교회 재정을 다 해결하고 렌탈 비용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11조도 헌금도 잘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저희들 통장에는 재정이 상당히 남겨져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제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노마드라는 공방을 만들었고요. 노마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방에서부터 비즈니스가 연결되어서 아주머니들이 창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명이 창업했고 비즈니스 노마드 공방에서는 만들어진 것들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그들에게 수익을 나누어 갖도록 만들어지고 있고요. 뱀 교육을 지금 세 번째 했는데 이미 7개의 창업이 일어났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들이 현장에서 세트를 하는 일에 굉장히 큰 유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자립해 가는 가치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어요, 사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장애물을 넘어오는 과정 아니면 세 가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세계관으로 성속이혼론을 극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뱀 교육을 하면서 사실 이것에 대한 목회자의 이해가 이것을 할 수 있냐 못하냐를 결정합니다. 목회자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이해하면 이것은 열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실제로 목회자가 안 열린 경우에는 성도들이 앞서서 나와서 이것을 어댑팅해서 자기 삶과 또는 자기 일에 드리븐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글로벌 환경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선교도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